바흐 약 천여곡, 모차르트 약 600여곡, 하이든 700여곡, 슈베르트 천여곡, 이 무수히 많은 클래식 작품 중 도대체 어떤 곡을 들어야 할지 클래식 입문자라면 막연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식 감상에 입문하기 좋은 음악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피아노 곡만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음악들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길지 않을 것, 우리가 흔히 명곡 중에서도 명곡이라고 평가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길이가 긴 작품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클래식 음악들, 막상 들어보니 너무 길어서 포기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 추천해드리는 곡들은 5분 내외 혹은 음악 전체는 조금 길지라도 여러 개의 짧은 곡들로 이루어진 모음곡 형태의 음악들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이 너무 쉽지는 않을 것, 클래식 음악들은 대체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모든 게 그렇듯 처음에는 어렵지 않은 음악들로 시작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 얼른 베토벤 말러 교향곡도 들어보고 싶고 바그너의 오페라도 도전하고 싶은데 이런 음악들은 귀가 좀 트여야 들을만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고막을 적절히 자극시켜줄 만한 만만한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음악은 쇼팽의 전주곡과 연습곡입니다. 쇼팽의 전주곡과 연습곡은 이름은 다르지만 컨셉은 비슷한 작품입니다. 하나의 음악적 아이디어로 쓰여진 짧은 곡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림만 대충 봐도 무언가 통일성 있게 쓰여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음악적 요소들을 굉장히 절제하며 썼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야 할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성도 간단하며 길이도 짧아 몇 번만 들으면 외울 수 있을 정도이죠. 두 음악은 비슷하지만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쇼팽의 연습곡들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피아니스트들의 기술적인 연습을 도울 수 있는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듣는 맛이 있달까?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는 음악입니다. 주로 연주되는 연습곡 작품 번호 10에 수록된 12곡과 작품 번호 25에 수록된 12곡 모두 매력적이지만 특히 작품 번호 10의 1412번과 작품 번호 25의 5911번을 추천드립니다. 우연의 일치로 쇼팽의 전주곡도 24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0초짜리 짧은 곡부터 5분 남짓한 작품까지 또 쏟아지는 음표를 빠르게 연주하는 기교적인 곡과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곡 등 다양한 매력의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곡은 1, 3, 12, 15, 16, 24번입니다. 뭔가 로또 번호 같네? 실제로 추천해드릴 음악은 슈만의 모음곡입니다. 모음곡은 여러 개의 짧은 곡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마치 앨범 같은 음악인데요. 곡 전체를 다 들어도 좋지만 내 입맛에 맞는 음악만을 뽑아 따로 들어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아이언맨을 안 보면 어벤져스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모음곡 안에서 연관성을 갖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 그런 것까지는 일단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모음곡에 수록된 곡들에는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이런 제목이 붙은 걸까 상상하면
처음에 듣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 장르인데요. 슈만의 모음곡에도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곡들이 많습니다. 그의 모음곡 카니발에는 앞서 소개한 작곡가 쇼팽을 흉내낸 쇼팽이라는 곡도 있고 최고의 스타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를 묘사한 파가니니라는 곡도 있죠. 또 그 유명한 선율의 트로이 메라이 역시 그의 모음곡 어린이 정경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어린이 정경은 트로이 메라이 말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곡들로 가득한 모음곡이니 강력히 추천드리는 음악입니다. 모음곡과 비슷한 맥락으로 변주곡도 추천드리는데요.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방법으로 변주해 순서대로 나열한 음악입니다. 때문에 곡의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읽을 수 있고 특히 주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일 때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장르인데요. 내가 알고 있던 선율이 얼마나 화려하게 바뀌는지 기대감을 갖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 듣는 주제를 가진 변주곡이 더 많겠지만 보통 변주곡 주제들은 쉽고 간단하게 시작하니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변주곡 작품 중 추천드릴 곡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그리고 슈만의 아베그 변주곡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모차르트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냐만 그는 변주곡에 있어서도 역시나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차르트가 유튜버였다면 이 음악으로 뜨지 않았을까요? 또 슈만의 아베그 변주곡은 아베그의 철자 ABEGG를 음이름으로 삼아 선율을 만든 아주 재치있는 작품인데요.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변주곡들과는 달리 변화무쌍한 변주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과감한 전개가 주는 놀라움을 좋아하신다면 모차르트의 곡보다 슈만의 곡을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또 제목이 변주곡은 아니지만 변주곡 형식으로 된 곡들 또한 추천드리는데요. 리스트의 대표작 라칸파넬라와 또 다른 리스트의 대표작 파가니니 연습곡 6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음악은 브람스의 소품들인데요. 음악에서 소품이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짧은 곡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했던 피아노 소곡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들을 소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한 음악은 추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브람스의 소품은 소품 중에서도 고급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소품들과는 다르게 브람스의 소품들은 리듬의 사용이나 성부의 짜임새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악보의 생김새만 봐도 쉽지 않다는 게 금방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도 이 소품들은 길이가 짧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선율이 음악을 이끌기 때문에 너무 어렵진 않으면서도 브람스 특유의 복잡한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죠. 다만 브람스의 소품들은 뭐랄까 제목이 특히 재미없습니다. 브람스의 소품 중 가장 추천드리는 곡은 세계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인데요. 작품집에 수록된 세 곡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곡은 두 번째 인터메초입니다. 또 작품 번호 118, 6개의 소품 중 두 번째 곡인 인터메초도 추천드리는데요. 이미 여러 미디어에서 사용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납득이 될 만큼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다양한 매력의 음악들, 그리고 다른 악기들의 곡들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추천해드린 음악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클래식 추천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